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올드 역시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깐땡츠. 냉동 대 배달 음식. 냉동 대 배달. 저는 배달이죠. 냉동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저 배달. 뭐예요? 뉴스를 왜 쳐? 아, 아니요. 입맛을 따셔요? 아, 우리 또 커플 유튜버 하기로 했잖아요. 아, 뭔 소리야. 나 안 한다니까 그거. 나 좀 빼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 여자친구 생기면 탈퇴할게요. 돌아가시네요, 커플 유튜버. 사내 연애는 안 되는데 둘의 연애는 괜찮은 거죠? 이거는 사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내들끼리 연애하는 거니까. 아, 사내 연애. 아, 그거 말고 사내 연애. 사내들.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또 음식이 맛있기는 배달 음식이 훨씬 맛있지. 진짜. 맛있는 건 배달이죠. 누가 배달을 먹을지, 누가 냉동을 먹을지. 어떤 게임으로 정하죠? 얼음을 녹여볼 거. 아, 아, 왕심기 키달인 거 알죠? 둘 다 키달이잖아요. 저는 키달. 저는 키달. 아, 내가 작으니까 지가 존나 큰 줄 알아. 맞는 말. 저는 그래서 빨리 녹이는 사람이. 자, 씹으시면 안 됩니다. 네. 팀플 가능해? 팀플 가능해요. 누가 이제 합동 얼음 녹이기? 합동 아니에요. 아야 양아치네. 양아치세요? 이런 거 먹으세요. 그런 거 먹으면 합동은 돼. 아우 뭐가? 키다 영순이 키다 파이팅. 오바나! 바람을 불어라! 아! 말 확 걸려. 기둥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먹고 싶으세요? 배달. 네? 배달. 왜 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해드립니다. 와, 하지 마. 원래 안 하려고 했죠? 아, 날 자극하는데? 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 내가 냉동 먹고 싶어. 맨날 똑같은 패턴 하니까. 저는 냉동 식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저는 오늘 아, 지기 싫어가지고 아, 나 지기 싫네 이거. 아니, 원래 항상 하던 대로 해, 노잼으로. 저는 오늘 냉동 식품 먹겠습니다. 오! 먹겠다. 저는 오늘 배달 식품 먹겠습니다. 작전 성공. 내가 생각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네.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 냉동 짬뽕 대 배달짬뽕. 짬뽕? 냉동으로 짬뽕이 있어? 저 처음 알았네. 아이쿠 났다. 같이 먹죠? 귀엽네. 봄에 중화짬뽕. 봄에 해라 봄에. 와, 근데 진짜 확실히 냉동이네. 물을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 소스를 넣으래. 소스 넣어요. 자, 물이 보글보글 끓어야 돼. 꼭 들어야 돼. 여기 보글보글이라고 하거든. 보글보글 소리가 나야 돼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아니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으세요. 아시겠죠? 본인 전문가. 뭐요? 짬뽕에 관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 네, 예전에 나도 들었어요. 정재열이 짬뽕을 안 먹게 된 이유. 저 들은 거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짬뽕을 먹었는데 네. 홍합이 있잖아요, 짬뽕에. 다진 줄 알고 모르고 후와 껍질을 씹은 거.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근데 혹시 그 얘기는 안 해주세요? 아,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기가 막힌 얘기 하나 있잖아요. 이게 먹으면. 맛이 어떠냐면 뭘 의미해, 그냥 짬뽕인데. 왜 짬뽕이에요. 아, 야, 그런 말하면 내가 리뷰를 하면 뭐가 돼. 아, 근데 이거 비주얼이 다를 게 없나? 아, 부어볼게요, 여기다. 완전 다를 게 없어.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엄청 좋아. 아,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왜? 맛을 못 따라와요. 해물 짬뽕면에 들어있는 조미료 맛 있죠. 그 맛이 넘어가는데요? 아, 좀 실망인데요? 아, 역시 탄맛이 엄청나고 불맛을 내려간 것 같은데 잘못되면 약간 탄맛 나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해. 맵고 자극적인 MSG 맛 좋아하는 나 같은 애들은 이거 먹으면 딱 맞고 진짜 그냥 짬뽕 좋아해야 돼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와, 조졌다. 고기! 오, 예! 순딱 고등어 삼치 야, 오진다. 와, 신기하다. 냉동구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난 처음 보네. 냉동구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된 제품의 외포장을 제거합니다. 오, 간단하네. 똑같아. 와, 이런 식으로 들어있구나. 와. 이거 먹을게요. 고등어 구이, 이거 실제 식당에서 파는 거죠? 부삼. 고등어거든요. 이거면 부삼. 와. 짭짤하니 너무 맛있죠? 저도 맛있습니다. 아, 야, 유자 냄새가 엄청 나. 양념이 따로 돼 있어요.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야, 이거 무슨 생선 스테이크 느낌? 아, 나 냉동할 걸 그랬다. 야, 뼈가 없어. 이거 먹어봐.
완전 만족. 맛있어? 신맛. 와 너무 맛있어. 갑니다. 상대 방송. 뭐 먹여주고 싶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먹을만 하죠. 이거보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근데 특유의 고등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먹어. 그 짠맛이 안 나. 생선의 짠맛이 별로 안 나는 반면 나 같은 생선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달달한 거 먹고 싶은 사람 강추. 개 맛있다. 와 오셨다 다음 거. 이게 냉동이야? 네. 식당 모든 가스. 별 차이가 없다. 튀김 혹시 좀 달라요? 자 두께는 저 돈가스로만 봤을 때는 튀김옷이 확 차이가 나요. 부슬부슬하고 이거는 자, 우리가 아는 돈가스. 이건 우리가 아는 급식에 나오는 돈가스. 아 새우. 새우는 이게 거의. 비주얼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근데 배달도 맛있어 보이지롱.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부슬부슬해요. 오 소리 너무 좋은데? 먹어본지 모르겠죠? 알이 냉동이 더 커.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튀김만 먹고 보는 건 처음이거든? 대맛있다. 튀김만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생선가스랑 새우랑 뭐야? 와우 싸가시 바가시맨! 잘해? 아가리 커봐. 아 입 죄송합니다. 입 어때요? 입 달아요. 이게 훨씬 맛있죠? 뭐야? 깔끔. 아 껍질이 많이 달라요. 여기 있는 튀김옷은 특유의 향이 안 나. 뭔가 좋은 기름을 썼다는 느낌이랄까? 네 기름맛 기름맛.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돌아온 간식단. 오늘의 간식 시원한 제로 콜라요? 네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특별히. 아 근데 좋다. 아 요즘 나는 간식 타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땡. 자 오늘 참참참 게임. 참이. 참고로 막내필이라 선출이라서 오자마자 저걸 쓰자. 와 파워가 세졌어. 이게 없어가지고. 양, 옆, 좌, 우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양, 옆, 좌, 우는 똑같은 말 아니야? 우리 아무도 몰랐어. 아 오케이. 노린 거예요? 노린 거예요? 상하좌우. 네. 참이. 파워 어때요? 파워 세졌죠? 참. 괜찮아요? 먹고 진행봐. 자 콜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전 한번 쳐주세요.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노래 나오면서 따나나나 파티 하면 역시 파티해. 코카콜라가 제 형이지.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국밥 냉동 곰탕. 우와 이거 봐 밥이 너무 신기해. 이렇게 얼음으로 밥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 저는 국물이 들어있을 줄 알았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물 부어서 먹는 건가? 우와 간이 하나도 안 돼있어. 그냥 맨 끄기야. 소금이랑 후추가 좋아. 전 진짜 후추를 좋아해요. 괜찮겠다. 우와 이 정도는 해야 후추 맛이 나요. 먹을게요. 그냥 음식점에서 파는 국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맛있어요. 자 야 근데 진짜로 식당에서 딱 공깃밥 하나 말았을 때 비주얼이 딱 나온다.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와 확실히 근데 그 맑은 곰탕 맛 그런 건 안 나요. 시원한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깊은 맛은 아니구나. 깊은 맛은 아닌데 짭짤하니 맛있게 먹을 맛. 맛있어.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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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달 음식 때 뭐 했냐? 냉동요. 냉동 음식 했는데 어땠어요? 몇 개는 한 개를 절실히 느꼈던 게 있고 몇 개는 정말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더 뭔가 우리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대중화가 잘 돼 있다. 확실히 전체적인 퀄리티가 냉동보다는 배달이 좀 더 높긴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